융합전자공학부 2학번 이재훈 수학기말과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처음으로 적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코시퀀트 함수를 간단하게 적분해 보겠습니다. 적분이란 무엇인가? 연속 함수 f(x)를 도함수로 갖는 라지 f(x), 즉 라지 f'(x)는 f(x)가 되는 함수 라지 f(x)를 f(x)의 부정 적분이라고 합니다. f(x)의 부정 적분 중 하나를 라지 f(x)라고 하면 f(x)의 모든 부정 적분은 라지 f(x) 플러스 c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부정 적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함수 f(x)가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연속일 때 함수 f(x)의 한 부정 적분 라지 f(x)에 대해 라지 fb 빼기 라지 fa를 라지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함수 ft가 구간 a부터 b에서 연속일 때 d dx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는 fx. 이것에 대한 증명은 이제 다음 이 오른쪽 그림에서 s s는 a부터 x까지 ftdt라고 하고 x의 증분 dx와 그 다른 넓이 s의 증분 ds와의 사이에는 관계는 ds는 fx 곱하기 dx이므로 dx는 fx 곱하기 dx이므로 ds 나누기 dx는 fx가 됩니다. 즉 d 나누기 dx 인테그랄 a부터 x fx dt는 fx가 되게 됩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증명을 제임스 그레고리가 발표하였으며 아이작 베로우는 더욱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그 제자인 아이작 뉴턴과 독일의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함수 f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연속이면 함수 라지 fx는 a부터 x,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는 닫힌 구간 a부터 b에서 연속이며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함수 f는 도함수 f이다. 이것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첫 번째 기본 정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정리가 함수 f가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에서 연속이며 함수 라지 f의 임의 부정 적분이면 다음이 성립한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dt는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것이 미적분학의 두 번째 기본 정리입니다. 이것에 대한 각각의 증명은 이제 라지 f'x는 리미트 h는 0까지 갈때 h분의 라지 fx 더하기 h 빼기 라지 fx는 리미트 h가 0까지 갈때 h분의 1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h까지 ftdt가 되고 적분의 평균값 정리에 의해 x에서 x 더하기 h 사이의 값 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 h분의 1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h까지 ftdt는 fc가 되고 h가 작아짐에 따라 x 더하기 h는 x에 다가가고 그러므로 c도 x에 다가갑니다. 함수 f는 주어진 구간에 의해서 연속이므로 다음이 성립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c는 fx 따라서 라지 f'x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 인테그랄 x부터 x 더하기 h까지 ftdt는 h가 0으로 갈때 fc는 fx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 정리의 증명입니다. 함수 g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함수 f가 라지 f가 f의 임의 부정 적분이므로 다음이 성립합니다. 라지 fx는 라지 gx 더하기 c 함수 라지 f와 라지 g 모두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므로 다음이 성립합니다.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는 라지 b 더하기 c
마이너스 라지 a 더하기 c는 라지 b 마이너스 라지 a가 되고요. 이것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t dt가 됩니다. 이것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돼요. 커시컨트 함수를 간단하게 적분을 할게요. 커시컨트 세제곱 x dx는 인테그랄 커시컨트 x 곱하기 커시컨트 제곱 x dx로 나눌 수가 있고요. 부분 적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부분 적분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부분 적분을 통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것과 이것 이 항을 하면은 이 인테그랄 코시컨트 4제곱 x dx는 이렇게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더하기 ln 절대값 코시컨트 x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더하기 c가 되고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더하기 2분의 1 ln 절대값 코시컨트 x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리고 코시컨트 4제곱 x dx를 적분해 볼게요. 이것은 코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코시컨트 제곱 x는 1 더하기 코탄젠트 x로 코탄젠트 제곱 x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코시컨트 제곱 x 곱하기 코시컨트 제곱 x 인테그랄은 인테그랄 코시컨트 제곱 곱하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하나를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x dx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코탄젠트 x는 w로 치환을 했을 때 코탄젠트 x dx는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w dw가 돼요. 이것을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인테그랄 코시컨트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x dx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1 더하기 w 제곱 전체 dw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씩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w 마이너스 3분의 1 w 세제곱 더하기 c가 되고요. 이것을 아까 우리가 치환한 이거를 다시 역치환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마이너스 3분의 1 코탄젠트 세제곱 x 더하기 c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코시컨트 홀수 제곱의 x, dx는 앞에서는 세제곱밖에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각각 이렇게 규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화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짝수 제곱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규칙이 나오고요. 이제 일반화가 나오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